대한민국 미래의 100년 먹거리를 책임지기 위해서 토종 종자 산업을 통한 그린 뉴딜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경기도 양평군인데요. 정동균 양평군수 모시고 자세한 내용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양평군수 정동균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 양평 하면은요, 두물머리 또뭐 용문사의 은행나무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토종 종자 산업과 관련된 얘기가 언론 보도를 통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여쭤보고자 합니다. 자, 양평형 그린 뉴딜 사업이다. 저희가 그렇게 보도를 하고 있는데, 일단 이 사업 어떻게 시작을 하시게 됐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저희 양평군은 친환경 농업 특구이기도 하고요. 20여 년 동안 한강 수계의 오염 부하량을 줄이기 위해서 스스로 자구책으로 친환경 농업을 시작했죠. 20여 년 동안 친환경 농업을 하면서 정말 열정적으로 해온 많은 분들이 이제 어르신이 됐어요. 이제 힘은 들고 또 소득은 만만치 않고. 네. 그래서 군수 취임하고 어느 마을에 가봤는데 할머니가 밭에서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땡볕에 어머니 더운데 일 나오세요 했더니 근수야 나 올해 94인데 나는 아직 병원에 한번 안 가봤다 그러시더라고요. 어머니 뭘 드시는데요 한번 말씀해 주세요 하고 적어보니까 네. 토종 씨앗 토종 농산물이었어요. 아 그렇게 애써서 만든 농산물을, 친환경 농산물을, 친환경 급식센터라든지, 또 우리 12만 군민, 1380만 경기도민과 함께 농산물을 납품해 왔는데, 이제 농업의 가치를 좀 새롭게 세우고, 네. 친환경 농업을 넘어서 토종 종자로 한번 가보자. 그렇게 해서 지금 준비를 열심히 해오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지금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지금의 우리 농산물들을 보면은요, 외국계 종자 회사에서 들여온 GMO 종자로 재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을 이 양평의 자랑이죠. 친환경 산업을 통해서 토종 씨앗으로 길러낸 농산물을 이렇게 좀 확보하고자 시작이 됐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데 들어보면은요, 사실 이 작은 지자체 단위에서 이것을 할수 있는 것인지 조금 약간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할 텐데, 세부 계획 등등은 어떻게 잡고 네. 계십니까? 실제 우리가 먹고 있는 농산물이 GMO 농산물이나 또 일회성 종자로 만든 그 씨앗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네. 실제 우리 조상님들은 이 땅에서 수백 년의 기후 변화를 이겨내고 적응해 살아남은 우리의 종자로 가을 거질 때 씨를 받아서 이듬해 씨앗을 뿌려서 농산물을 생산했는데요. 네. 지금 일회성 종자나 GMO 농산물은 씨를 받아 뿌려도 이듬해 싹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걸로 봤을 때 우리 양평이 그 할머니가 94세가 넘어서 지금 98세가 되셨는데요. 네. 양평이 그 우리 군민은 물론 또 대한민국 국민이 건강한 100세 시대를 만들어 가려면 우리 농산물로, 우리 토종 농산물로 정말 미래, 현재의 먹거리, 또 미래 세대를 이어가는 그런 먹거리를 우리가 좀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은 토종 씨앗 거점 단지를 스스로 저희가 만들어서 여러 종의 우리 지역에서 살아남은 종을 198종을 저희가 찾아서 또 각종 씨드림, 또 토종 씨앗을 연구 보존하는 모임들과 함께 지금 준비가 잘 되어 가고 있는데요. 네. 올해만 해도 204종의 토종 쌀을, 토종 벼를 심어서 그중에서 병충해를 잘 이겨내고 또 소출이 많이 나는 쌀을 저희가 5종을 압축해서 내년도에는 우리 12만 군민 모두가 정말 먹기만 해도 건강한 또 먹으면 100세 시대를 만들어가는 그런 역할을 우리 양평이 좀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아, 네, 그렇군요.
사실 농업이 위기다라는 말씀도 많이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특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 앞으로 농업이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고심이 깊은 가운데 지금 양평군이 새로운 길을 개척해 가고 있고요. 이것은 국민의 또 미래, 아울러 또 건강과도 직결되는 내용인데 내년부터는 이 사업을 좀더 확장하게 됐다. 이런 얘기까지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국민 여러분께도 많이 알려드려야지만 되겠지요. 대중적인 가치 확산을 위해서 특별한 네이밍을 계획했다라는 얘기도 전해지고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군수님? 네. 네이밍을 준비하면서 국민은 물론 전국적으로 저희가 공모를 했는데요. 네. 많은 이름들이 이제 제안이 됐었는데 저희가 선택한 것은 천년 씨앗 백년 티움입니다. 지나간 천년 또 네. 다가올 백년 현재의 먹거리와 또 우리 미래 세대의 먹거리를 우리가 책임지는 그 종자 이름을 천년 씨앗 백년 티움으로 정해서 지금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네. 구수님, 아까 그 다섯 종의 쌀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 같은 종자에는 그러면 쌀 외에 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콩이라던가 이런 것들인가요? 저희가 이제 콩, 네. 밀, 들깨, 네. 참깨 다섯 종을 지금 저희가 선택을 해서 최종포에다가 지금 다 심어놓고 네. 11월에 지금 수확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11월에 수확을 앞두고 있는 이 사업. 지금 네이밍은 정해졌습니다. 천년 씨앗, 백년 튬이라는 이름 아래 지금 해서 하나하나 지금 차곡차곡 사업이 진행 중인데 저희도 기대를 갖고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양평군이 이 같은 토종 자원의 가치 확산을 위해서 상당히 많은 행사를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 8월에는 김장 채소 토종 씨앗 나눔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김장철이지요. 김장 축제를 계획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알고 있는데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하시게 됩니까? 저희가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전년도에는 비대면으로 네. 김장 축제를 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혼란스럽긴 했는데요. 올해에는 저희 지역에 있는 농촌 체험 마을을 통해서 김장에 관심이 있는 주부들 우리 와서 직접 김장을 담그고 또 19개 체험 마을에서 동시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저희 양평군의 홍보대사이신 이선희 셰프의 레시피로 이제 김장을 담그는데 그 중에 토종 배추가 네. 있습니다.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가 섭생하고 있는 배추는 아삭아삭한 맛으로 먹는데요. 토종 배추는 좀 섬유질이 많고 좀 질기긴 하지만 저희 어렸을 때 배추 꼬갱이가 있는 배추가 있습니다. 네. 그그 뿌리, 배추를 저희가 네. 심어서 그렇군요. 올해 김장 축제 때 저희가 시연을 하려고 하는데요. 네. 관심 가져주시고 양평군의 19개 체험 마을에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데요. 혹시 건강 생각해서 김치 드시고 싶은 분은 미리 농촌 나들이로 예약을 해 주시면 저희가 정성껏 담아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른 내용도 좀 궁금한 부분이 많아서 제가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안전과 평화의 도시로 양평이 새롭게 발돋움한다. 이런 내용 저희가 얘기를 하면서 이 용문산 사격장이 문제가 되고 있었는데 국방부에서 이것을 이전했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이게 이례가 없는 일이라고 들었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결과를 네. 이끌어내게 되셨는지요? 양평에는 도심권에 사격장이 있었습니다. 한 50년 됐는데요. 국가에서 하는 일이다 보니까 네. 주민들의 피해가 있어도 사실은 크게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현무 미사일 오발 사고가 나면서 사실은 지역 주민들이 많이 붕괴했죠. 더 이상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사격장은 좀 이전해야 되겠다. 근데 마침 국방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처음으로 지난 40년 동안 한 번도 허락하지 않았던 사과를 국방부 입장에서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고요. 네. 국방부 예산으로 2022년도부터 용역을 세워서 사격장 이전 폐쇄를 30년까지 하겠다라고 이제 양평군과
협약을 마쳤습니다. 네. 참 다행스러운 일이긴 하지만 마침 또 관내 주둔하고 있던 부대가 통폐합되면서 다른 지역으로 또 이전을 하게 됐어요. 군민으로 보면 참 고마운 일이기도 하고 앞으로 양평군의 미래가 또 군민이 안전하게 지역에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교통 인프라 문제도 좀 짚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 교통 체증이 상당히 심각한 곳으로 꼽혔던 지역 중에 하나가 바로 양평이기도 한데 서울과 양평을 연결하는 이 서울 양평 고속도로 사업 예비 타당성 통과가 확정이 됐습니다. 상당한 성과인 거죠, 군수님. 그렇습니다. 설마 그게 가능할까라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나 오히려 코로나19라는 것이 위기이긴 하지만 기회로 좀 다가왔고요. 수도권에 있는 시민들이 코로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양평으로 몰려오고 계시는데 오기만 하면 올 때는 참 기분 좋은 몸으로 왔는데 돌아갈 때는 4시간, 5시간 교통체증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리고 육봉국도가 만성적인 정체로 인해서 실제 저희 지역은 초고령화 지역인데 어르신들이 위급한 환자가 생겼을 때 전혀 생명에 어려움을 겪고 네. 있었어요. 그참에 이제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또 중앙정부를 찾아다니면서 이 절박함을 간절히 또 호소했고요. 말씀해 주신 대로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검토 최종 설명회 때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또 설명을 드렸고요. 네. 아마 그때 12만 군민 모두가 성원을 해 주셔서 그런 성원 덕분에 아마 서울 양평 고속도로가 만들어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다시 한번 군민 여러분께 네.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러네요. 뿐만 아닙니다. 또 양평에서 여주를 통과하는 도로가 하나 있는데 2차로인데 이 4차로로 지금 확장이 되는 사업도 결정이 됐습니다. 상당히 좀 어려움이 많았다고 들었는데 어떤 노력을 기울이신 거죠? 실제 제2영동고속도로가 이제 새롭게 생기면서 교통량이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네.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국토부나 기재부가 반영을 많이 한 것 같고요. 그러는 과정에서 인근 지자체에 해당되는 여주시와 양평군이 MOU를 체결하고 또 국토부나 또 관계부서에 정말 여주시와 양평군 또 전 공직자들이 집중적으로 네. 설득하고 또 절박한 마음으로 매달린 덕분에 37번 국도가 4차선으로 확장되게 됐다는 말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참 말씀 들으면서 보니까 상당히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남은 임기 동안 아직 해야 할 일이 많다라고 얘기하고 계신데 어떤 일을 계획하고 계신지 아울러 혹시 내년 6월 지방선거는 어떻게 예정을 하고 계신지 이 부분도 좀 답을 주신다면요. 네. 지난 3년 취임식도 못하고 사실은 달려왔는데요. 또 민선 7기를 통해서 우리 양평 12만 군민의 삶의 질이 더 나아지도록 1500의 공직자와 함께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신 민선 7기 때 이뤄놓은 많은 성과들이 좀 더 세밀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지난 3년여 믿고 또 신뢰해 준 덕분에 이렇게 좋은 성과를 만들어냈는데요.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구수님 앞으로도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